이번 기자회견을 할 때 지사님께서 먼저 회견문을 낭독하시고요. 그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셨으면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경기도 지사이신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연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있습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좌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한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가장 최근에 4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입니다. 민생 복원이 시급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가계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치 복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 복원과 경제 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 복원, 정치 복원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주국과 권치 경제를 탈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13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경제 안파크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치 경제를 넘어 권치 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과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의 길이 아니라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주도 혁신경제와 정부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 민생 경제 회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 주체는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 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 복원과 정치 복원은 가능합니다.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후속 일정 관계상 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춘식 기자님. 저기 얼마 전에 그 페북 그 발표를 하실 때 대통령께서 그 금융하고 통신 그다음에 소주값 이런 것에 개입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분야가 사실 과거부터 그 가계 부담에 큰 부담을 줘왔는데 이 세 가지 분야가 그냥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그 시장 경제 또 민간 주도 경제를 표방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을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히 알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설픈 보수는 시장 경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고 하면서 종종 시장의 원리를 깨기도 합니다. 다 제대로 시장 원리나 또 이와 같은 그 시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죠.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을 치유하고 시장의 결과에서 나오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공의 할 일입니다. 일부 그 가격의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에 맡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시장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노동력이나 부동산은 공급과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특수한 성격을 갖는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신 금리 문제라든지 또는 통신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장의 수급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불공정하거나 또는 독과점에 의해서 될 경우에 정부가 불공정을 치유한다든지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격 메커니즘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정부가 어떤 공권력이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가계의 거의 뭐 강제적 지출에 속하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있지만은 정부가 직접적인 또는 압력을 넣어서 하는 개입이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격의 기능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맨 앞에. 예. 소속과 성함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그 회견문에 그 나온 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보시기에 민생 회복의 골든 타임을 어느 시점, 어느 포인트로 잡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골든 타임, 그러니까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그 상당한 어떤 그 리스크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긴데 지금 골든 타임을 어느 시점에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제가 그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경제는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경제 위기를 두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IMF 위기고 한 번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였습니다. 두 번 다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험을 한 번은 중간 관리자로서 한 번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전체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국가 부도가 났고 한 번은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 어려움과 위기는 지난 두 번의 위기에 비해서 더 힘든 어려움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제까지 겪었던 두 번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양태의 위기가 이미 왔고 위기의 초입에 들어섰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 정치 경제 상황 또 국제 경제에서의 패권주의 경쟁 그 틈바구니에 낀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저런 뭐 팬데믹 등으로 전 세계가 통화량을 거의 뭐 무한 공급한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저는 그 어려움의 초입에 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골든 타임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금년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방향에 대한 대전환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작년에 이미 금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하거나 금년도 예산과 또 중기 재정계획 5년치를 발표할 적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정책의 대전환을 가지고 왔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을 계층에 속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또 그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재정의 건전성도 재정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구해야 될 목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써야 할 때가 있고 또 국간에 쌓아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거꾸로 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저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또 통화와 또 이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1년 안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뒀죠. 그러고 바로 제가 그 다음에 예산실장으로 가서는 풀어서 곳간에 있는 그 곡식을 풀었는데 다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둬야 할 때가 있고 풀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가계에 비유하면은 가장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정 살림살이에서 들어온 수입보다 돈을 더 써야 할 때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에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죠. 예를 들어서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큰 병을 앓았다든지 할 적에는 수입보다 초과해서 지출했어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그 성과가 분명히 보이는 투자를 할 때죠. 예컨대 가정의 자녀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때인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육비를 써야 할 때라면은 어떠면 수입보다 더한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부 재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경제 위기든 팬데믹이든 어떤 틀의 위기가 왔을 적에는 재정을 적극적인 재정으로 돈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의 대규모 투자 지금 같은 산업 전환기에 민간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정부가 해서 수년 내에 또는 중기 내에 정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서라도 지금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은 이제 통화와 금융정책까지 포함 얘기가 되겠죠.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 분 정도 아까 한 분 정도 받을까요? 네. 예, 예. 국제신문의 김만구 기자님. 네,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인데요. 지금 지사님께서 민생보건하고 정치보건이 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대통령 선거 만 1년 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기자분들, 우리 국민들 새로운 미래를 보고 다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 상황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하는 절박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대선에 직접 참여했던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그 후에 제가 생각했던 가치와 철학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된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왔습니다. 30년 넘게 경제와 국정 운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또 어제는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민생보건을 위해서 민생회복을 위해서 민생보건과 정치보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사가 돼서 지난 8개월 했던 그동안의 정책과 또 발자취를 보면은 그 일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는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실행에 옮긴 것들이 많습니다. 난방비 지급을 가장 먼저 결정을 했고 이미 지난 2월 달에 200억 가까이 돈을 전액 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또 교통비도 저희가 버스요금 포함해서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이미 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신용보강을 위해서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생 복원을 위한 작업은 이미 경기도에서는 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통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농민, 어민, 양봉업자 또 여러 가지 그 민생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한 것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중앙과 지방정부보다 가장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 수익과 직결되고 또 지역경제와 바로 연결되는 지역화폐가 지금 행정안전부가 우리에게 주기로 한 국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 국비분 발행분이 저희가 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밖에 저희가 발행을 못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앙정부에서 줄였습니다. 저희는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의 핵심이 노인 빈곤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소득 양극화와 이 불균형의 취약한 계층의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층 몇 세 이상 또 학력 또 직종으로 봤을 적에 대부분이 노인층과 겹칩니다. 중앙정부가 노인자를 줄여주시게 저희는 노인자를 늘렸습니다. 경기도가 노인자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지원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매칭하면 되는 것인데 국비 매칭 없이 자네가 100% 늘리는 것은 부담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미 저희는 그 미시적인 그 마이크로한 정책에 있어서 이미 민생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겸해서 앞으로 더욱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또 자기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역시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가장 빨리는 아마 문화예술인부터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중위소득 일정 분위 이하인 분들에게 저희가 비교적 그 여러 가지 그 제한 두지 않고 그분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가 기회소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정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취약계층이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활동을 위해서 장애인과 70세 이상 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저희 18개 경기도의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하는 관람권의 75%를 저희가 할인 내지는 보조해주는 그 마이크로한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는 경제투자 R&D 산업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83% 부가가치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고 바이오 45%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성장 엔진이 식는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식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 핵심 성장 산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과 바이오 산업과 AI 빅데이터과 첨단 모빌리티과 또 디지털 전환 담당한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제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복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간데 없이 싸우고 있는 정치입니다. 민생은 말로는 다들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뒷전에 물리고 끝간데 없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동수인 도의회 상황에서 비록 개원은 한 달 보름 늦었지만 그 이후에 부단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견도 있었지만 또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고 지난 연말에는 예산 조직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기국회 폐회 때 도의회 의장께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지 못한 것을 경기도에는 해냈습니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중앙 정치가 국회가 경기도의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분명히 이견이 있는 부분과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좁히고 또 필요한 부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같은 협치의 모습을 우리 도민들께 보여드리면서 도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정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저 질문하신 것처럼 민생원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생과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야와 당의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작은 대한민국 저희 경기도에서 그와 같은 민생보건과 정치보건에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